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제 1차 기술인문융합 결의회라고 해가지고요. 지금 NTBTIT CS 뭐 Cognitive Science 그런데요. 그 MBIC를 중심으로 해서 미국에서는 지금 인간의 한계를 좀 극복하고 확장시켜보자 하는 의미에서 2001년도부터 아마 지금 인문융합이라는 컨셉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이번 주제는 가까운 미래의 단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자유롭게 상상해보고 거기에서 우리가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것을 한번 말씀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기술인문융합 창작소를 맡고 있는 이남식 소장이라고 합니다. 이제까지 우리의 경험들, 우리가 쌓았던 것들을 잘 융합해서 또 어떤 면에서는 또 객관성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전 세계인 모두가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또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기술이 될 때 그것이 우리의 손으로 또 만들어졌을 때 비로소 좀 더 지금보다는 높은 우리에 대한 그 신뢰가 더해지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좋은 우리가 플랜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모이면서 우리가 상상하는 미래 또 바람직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뭐 저희가 그 저희 설명할 때 맨 마지막 페이지에 expect the unexpected, 우리가 기대할 수 없는 것까지도 미래를 기대해보는 그러한 모임이 되시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남을 따라가는 형태가 아니라 앞으로 이렇게 길을 개척하는 선도형 형태의 모습이 된다면 더더욱 그것이 쓰이는 장소와 공간 이런 쪽에서의 그것이 구현 방식들 이런 것들이 훨씬 중요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에는 미래가 어떤 모습으로 변하다라고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그러나 내가 생각했을 때에 아 이것이 뭐 사회 전체에 대한 변화가 됐다라고 하는 것 그런 것보다는 어떤 기술이 앞으로 어떻게 진화가 되고 그 기술이 어떤 형식으로 변화가 한다라고 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창작이라고 하는 개념이 굉장히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정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바꿔왔던 것은 그 하드웨어적인 기술 이노베이션이 사실은 가장 큰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뭐 애플의 뭐 A6 칩이 이번에 나왔기 때문에 어떠한 퍼포먼스를 갖고서 서비스를 제공한다든지. 근데 이제 향후에는 제 생각에는 좀 더 이제 인간 중심으로 좀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섣불리 좀 해봅니다. 그 기술과 그 인문학 관점이 융합이 됐을 때는 어떤 삶을 바꾸는 측면보다는 기존의 삶의 어떤 밸류, 가치를 높이는 쪽으로 좀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 아까 이제 로봇 쪽을 보면서 그다음에 이제 그 아이폰 쪽을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 아이폰이 나왔을 때 그 최근에 시리라는 기능이 있잖아요. 그게 가장 위대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아까 할 때 저기 미래의 단말 여기 그림을 보면 우리는 그야말로 하드웨어적으로 계속 접근을 하겠다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스티브 잡스가 교양 과목을 칼리그라피란가 뭐 타이포그라피를 들었다라는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애플 컴퓨터의 폰트가 최초로 디자인이 들어가면서 컴퓨터 랭귀지의 폰트가 아닌 형태의 폰트, 그러니까 사람 중심적인 그 활자체의 폰트가 들어가는 그런 형태의 기술 개발이 아마 전체적으로 가야 될 방향 같아요. UX도 마찬가지고 로봇도 마찬가지고요. 어떻게 보면 생명공학을 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그러니까 죽지 않고 오래 살자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오늘 여기서 말하는 걸 보니까 사는 것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삶 속에서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수명을 유지하는 데서 그 뭡니까 삶을 어떻게 편안하고 즐겁고 뭘까 우리 이익되게 사는 것으로 이게 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컨버전스라는 게 진짜 인간 중심이라고 한다면은 사람들이 이 옷을 입을 때는 어떤 걸 먹고 그다음에 제가 여기 회의를 하면서도 다른 업무적으로 스마트폰을 사용해야 되는데 이것이 다른 사람들한테 신뢰가 되지 않게 사용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사람들의 라이프스타일의 학문적인 컨버전스보다 라이프스타일에 있어서 A, B 이런 약간 사람 중심으로 더 내로잉 다운해서 그런 컨버전스 행위들을 한번 짝짓기를 한번 해보면서 스마트폰하고 한번 적용하면 어떨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사회 현상이 그렇다 그러면은 이 세상의 설계를 좀 새로 해야 되지 않느냐. 아까 뭐 사회를 먼저 생각하자 뭐 이러는 건데 실제 그러면은 1인 가정이 많다 그러면은 아파트 형태도 좀 집단 거주로 된다든지 또 도시도 그런 식으로 새로 좀 설계가 되고 우리나라도 좀 새로 설계를 해주는데 그런 설계 하에서 저런 단말이나 이런 것들이 그러면 어떤 형태로 가야 되는지 조금 이제 구체적으로 이런 이제 우리가 그까지 이제 뎁스를 내려오게 되면 우리가 여기 계신 분들보다는 조금 더 다른 관점의 분들이 또 조금 더 좀 교류를 좀 바꿔가면서도 하고 막 이러는 게 좀 한 예를 들면 이제 건축학자가 바라본 점에서도 다른 일이 발생할 수 있지 않겠나 뭐 이런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웨어러블 형태의 그런 단말기가 돼서 어떤 순간적인 어택을 받았을 때 그럼 분명히 이제 인체가 반응을 할 겁니다. 뭐 혈압이 갑자기 확 올라간다든가 그게 뭐 공격을 당했을 때뿐만 아니라 뭐 건강상의 어떤 큰 이상이 왔을 때 그런 것들을 감지해서 그것들이 저절로 응급적인 신호로 이렇게 전달이 돼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래서 뭔가 이제는 이제는 그 지금까지 스마트폰이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확장하는 데 있었다면 그 다음 단계는 자기를 안전하게 보호해주는 스마트폰 뭐 이런 개념이 좀 들어가면 어떨까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했고요. 실제 유저들이 인간 중심으로 어떤 가치와 욕구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두드림은 계속 가된다고 생각하고요. 실제로 이제 뭐 각 그 삼성도 그렇지만 각 기업에서 5년 뒤에 서비스를 논의할 때는 대대적인 유저 리서치를 진행을 먼저 합니다. 그래서 뭐 미주 유주 뭐 미주 구주 뭐 중국까지 다 해서 뭐 주택의 형태가 어떻게 변하고 있고 많은 데이터를 수집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미래를 얘기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저는 UX를 하고 있고 여기 수석님 계시지만 뭐 서비스가 많이 들어가고 단말이 어떻게 변하는 것 이전에 가장 핵심의 문제는 어떻게 쉽게 이걸 쓰게 해줄 거냐 사람들이 너무 복잡해지니까 점점 나이가 드신 분들 스트레스 받고 젊은 사람들도 힘들고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논의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전체적인 논의들은 어떻게 하면은 기술이 인문, 사회 또는 사람에게 복무할 것인가 이런 논의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사실은 그간의 기술들은 인간을 위해서 그렇게 개발이 되었었거든요. 이제 계속 뭐 인간 커뮤니케이션 증진을 한다든가 또 소외된 어떤 인간을 위해서 복제에 도움이 되는 기술을 개발한다든가 그렇게 계속 기술이 발전해 왔었거든요. 물론 뭐 전쟁 무기도 있었지만 그렇다고 한다면은 융합이라고 했을 때 물론 그것도 포함이 되는데 그 기술이 인간의 사회에 복무하는 것도 융합의 하나로서 포함이 되는데 저는 여기 곱하고 더하는 요거를 좀 잘 생각해 본다면 좀 어떤 융합의 새로운 시각들이 만들어지지 않을까